오늘 비가 와서 여러분들 쭉 처지셨나요? 자, 밝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 품으로 가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품은 어떤 곳일까요? 이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도 순종을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품은 평안한 곳.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가. 바로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래서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 마음이 평안한 곳, 또 번민이 없는 곳, 눈물이나 탄식이나 불평과 두려움이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번민의 삶,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이 삶에서 돌아서라. 네 앞에 바로 있다. 우리의 습관은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항상 막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막 맨날 경찰이 오면 어떻게, 맨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일어날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계속 걱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걱정하는 일에 거의 10%도 안 일어나는데 걱정을 미리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창세기 때 죄가 들어오므로 그때서부터 그런 걱정의 습관이 우리에게 임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회개하라. 그냥 돌아서라. 예전에 너의 습관, 너의 삶 있잖아. 그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고 안식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니네가 이제 할 일이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니네는. 니네는 믿으면 돼. 니네가 왜 붙잡고 있어. 계속 십자가를. 그러니까 회개해. 빨리 돌아와. 그래서 이제 그럼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딱 바꿔도 천국이 임해버리거든요. 뭔가의 일 중에서 그냥 막 힘든 일이 터졌어. 근데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 지옥과 천국은 내 안에 있거든요. 이거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네 앞에 바로 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을, 안식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다 처리하시고, 다 처리하셨죠. 이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처리하셨거든요. 사단의 그 머리를 다 밟아버리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힘들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제가 다 안식입니다. 안식. 바리새인들, 유대 제사장들, 뭐 안식일에 치유하는 예수님을 계속 태클을 거죠. 우리 요한복음 수요일마다 우리 강의하잖아요. 그때 보면 다 안식일날 태클을 걸어요. 이 제사장들, 말씀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시험, 산상수훈, 기적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것. 그 안식일에 주인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 안식일에 주인이신 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바다의 풍랑을 또 말씀으로 멈추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 믿는 사람 같지가 않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우리 신부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런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내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끊어요? 누가?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제일 셉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는 말씀을 알긴 알고 듣긴 들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해. 우리 히브리서 바로 앞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보면은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 예수님 안으로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도 순종을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안식은 단순한 육체의 쉼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신앙 고백에 가까운 문제를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는 안식에 처하고 있어 라고 내 삶을 보면 알아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맨날 주님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 그거는 정말 주님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 4장의 성경 기자는 남은 안식에 들어가라고 했죠. 남은 안식에 들어가라.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구약 성경의 실패한 사례를 또 하나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안식에 초대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한 실패를 또 한 예를 들고 있고요. 그들은 왜 그 초대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고 보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너희들 이와 같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라. 말씀을 믿어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라.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초대된 안식에 들어갈 남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 광야의 실패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까 3장 18절 읽었죠. 한번 다시 3장 1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다시 시작.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무엇하라 하느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안식으로. 그러면 안식과 믿음과 순종은 한 카테고리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안식의 문제가 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 앞서 역사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처음에 안식을 그리고 노동을 땀을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창세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네,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타락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막연히 어떤 막 편견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땀은 무조건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죄악의 결과라고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답은 타락의 결과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앞으로 한번 1장 28절을 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된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전부 땀을 흘리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타락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1장의 말씀은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과제는 창세기 속에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노동과 일과 땀이 단순히 타락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일하라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킨다 라는 말도 샤마르라는 말인데 보존하다 돌보다 존재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일이나 땀은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타락 후에도 그 결과로서 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타락 전에 흘렸던 땀은 무엇이며 타락 이후에 흘렸던 노동, 일, 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탐욕과 결과였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우리의 노동은 땀과 뭐죠? 탐욕과 착취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버렸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써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죄가 개입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기 왕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영해야 되는 일로서 그 일이 그냥 고통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일 자체가 그래서 노동이랑 객관적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타락 전과 타락 후에 그 성격이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인간의 일은 일을 중심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고 그 속에 남아있는 행복과 남의 안식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뒤엉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 자체가 그 땀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수고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류는 사실상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인류를 보면 그렇죠.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인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무너지면 나머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이 안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막 확대 해석할까요 이게?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이 쉼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는 탐욕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막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삶 그런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쉼이 없으면 오계명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을 그냥 바쁘니까 그리고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막 부모한테 전화 한 통화도 못해요.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게 무너져버려요. 오계명이 일단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없는 것은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가장 적은 인원과 인건비를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인건비를 최대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내려고 그러죠. 회사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짜요. 또 막 제가 보는 바로 옆에 회사도 그냥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냥 돈으로 봐.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 줄이고 막 그 확률을 내려고 막 완전히 그 힘이 없게끔 만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막
회사마다 그 프로젝트를 짤 때 이미 야근까지 거기에 포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 직장인들 보면은 뭐 일찍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가 10시 뭐 9시 10시 전에는 이게 직장일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직장에 직장 동료들과 있는 시간이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 정말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용어가 뭐라 그랬냐,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꼭 뭐 불륜적인 용어가 아니라 동료 막 이성과 같은 회사 동료 이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은 공감을 하고 같이 맨날 식사를 하고 같이 같은 공감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계명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이 5, 6, 7, 8, 9, 10 계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갖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속이야기가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속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지금 회사에 돌아가는 일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식의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 하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죠. 다른 새나 들풀 피조물에게는 너희 하늘 아버지 창조주시예요. 창조주신데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는 그냥 창조주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27절에서 30절까지 6장 20, 그 밑에요. 다음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뭐야. 수고도 아니하고 굿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들풀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죠. 모든 들풀에게 피조물은.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금을 받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죠. 아멘. 우리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결국 남은 안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안식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명분은 아들로 살아. 내가 하늘 아버지인데 그래 나도 아들이야 라고 살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자기 생활 가운데는 아들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막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막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이 뭘까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여기 교회 안에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같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렇게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방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또 자기에게 구하기를 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늘에서 주는 거 아 입 벌리고 있으라는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거만 받아먹고 있는 그런 시공간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러고만 있으면. 근데 가나안은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 내리던 마다가 딱 그쳐버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셨나요? 여호수아 어떻게 정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땅입니다. 바로 안식은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막 사단이 판을 치고 막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그 아버지의 안, 그 아버지의 안식,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40일을 보내서 똑같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막 그 막 거인들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막 그 사람들 보고 너무 무서운 거. 그리고 막 포도 열매 너무너무 화려하고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오고 무서운 거야. 이 10명은 정말 무서우니까 와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예요. 저들이 우리 하루아침에 잡아먹어버릴 것 같아요. 10명은 이렇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그랬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그거 내 힘으로 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저 내 밥이야. 그냥 확 먹어버려. 그래서 2명은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12명이 있어. 뭐 120명이 있어. 1200명, 12000만명이 있어. 거의 10명, 1000명, 만명은 거의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딱 2명만 누릴 수 있어요. 순종하고 믿는 자. 아멘. 우리 연예교회는 100% 다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 또 안식이 임하고 그 땅을 쟁취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과 칼과 싸우라고 그랬나요? 여호수아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보고 아니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칼과 창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기적도 나는 할 수 있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도 못 믿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10명은 다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자녀들은 안식을 누리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복하여서 그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그 하늘 아버지를 그 아버지 찾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맨날 우리 교회 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죠. 앉아있다 가면 뭐하러 와 교회를 시간 낭비지.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 아버지님을 믿고 와야지. 그 각오로 와야 되죠. 아침마다 올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만나서 나도 이 땅에서 그 정탐꾼들처럼 내가 다 정복할 거야. 믿음으로 정복하고 순종으로 정복하여서 내 안에 안식이 들리면 그럼 얼마나 희락이 임하는지 아세요? 희락이 임해서 정말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걸 가르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힘들게 십자가 치르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지가 피를 흘리고 있네 맨날. 왜 지가 왜 피를 흘리고 있어.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렸는데 믿어야지. 믿고 들어가야죠 안식으로.
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모르니 맨날 두려움에 떨고 막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 막 맨날 자기 힘으로 백날 싸워봐요. 그 싸워져? 예수 이름으로 나와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남은 안식, 내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영역,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고 막 가지 마요. 지고 막 피 흘리면서 가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진짜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 남은 안식이 아직 우리 삶의 영역에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안식의 영역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요. 그 말씀으로 안식을 찾을 수 있게끔. 조만한 일을 먼저 터뜨려. 그래서 얘가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얘가 벌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막 입을 둘러쓰고 있나?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그냥 탁 통과를 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높이시려고 하네? 그냥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믿고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뻘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그냥 웃을 때 이미 다 사단은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을 물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물러가! 너 물러가! 너 물러가! 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웃어버리면 얘 떠나가 버려요. 지가 막 나를 붙들고 눌러서 막 울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웃어버리는데 지가 아 쟤는 도저히 안 우네. 아 쟤 내가 가버려야 되겠네. 여기서 내가 못 있겠네 하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 쉼을, 이 웃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어야 됩니다. 탕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 탕자, 돌아온 탕자 아시죠?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였나요? 그가 자기 몫을 다 챙겨갔어. 그리고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온 것은 뭐였나요? 낭비, 허비, 겹적. 그때부터 막 자기 자본이 다 거덜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걸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얻는 거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야. 그냥 아버지께 다 내 거야. 그냥 쓰면 돼. 아버지가 주셨잖아. 아버지가 다 주셨잖아. 그냥 내가 말씀 주셨잖아. 내가 그냥 쟁취하면 돼. 내가 쓰면 돼. 그냥 이 말씀으로 탁 쳐내버려. 이 환경을 탁 쳐내버려. 네. 제가 계속 간증했죠. 일본을 갈 때 맨날 나보고 막 팔만 신이 있대. 조심하래. 아니 팔만 신이, 하나님이 팔만 신 못 이겨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팔만 신을 못 이기겠느냐고. 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교 간다는데 왜 두려움을 계속 줘? 무서워서 못 가겠네 이런 거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신명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 것이 되고 그곳 사람들이 널 무서워할 거래. 그래서 또 사람들이 조심하세요. 팔만 신이 있대요. 큰일 나요. 예, 이 마음속에서 딱 쳐내버렸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주신다고 그랬고 그곳 사람들이 날 무서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쳐내면서 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 걔네들이 나 무서워한다고 그랬어. 그 말을 쳐내버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쳐내버려야 돼.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그 안식을 얻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이 다섯 명이 갔는데 같이 갔어. 같이 다섯 명이 갔는데 안식을 누리는 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 목사님 안식을 누리셨고 이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귀신 쫓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거기 가서도 난리 났었죠. 막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여기 신고 들어간다고. 근데 아 이 말씀 받고 왔다고. 근데도 그분은 못 믿어. 예, 말씀은 그냥 말씀의 글이야. 지식이야. 이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죽어있어.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너희들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예배 드리는 거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내가 죽노라.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예수님을 왜 또 죽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지. 네. 예수님을 살려야지.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는 거야. 내가 맨날 당하니까
맨날 사단에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귀신에 당하고 당하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죽는 거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건 나한테 달려있거든요. 내가 복과 저주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말씀으로 이 환경을 쳐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쫓아내버려야지. 왜 당하고 맨날 쪼그리고 뒤집어 쓰고 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 십자가 그 쇼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진짜로 하셨잖아요. 그거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십자가 자기가 지고 피 흘리고 있어. 계속 자기가 계속 피를 흘리고 막 내가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뒤집어 쓰고 있어. 이 안 믿으니까 그래. 말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말로만 하는 거야. 진짜로 믿으면 왜 우리가 당해요 그런 사단에게.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남은 안식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품꾼으로 살고 있어. 품꾼. 그냥 일하고 삭 받는 그런 품꾼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것,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큰 아들이 아버지하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큰 아들이 그냥 품꾼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떤 건지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야. 이 작은 아들은 돌아온 탕자지만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야. 집안의 탕자. 그래서 결국 오늘 히브리 기자가 남은 안식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삶에 순종하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려면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이 세. 아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 자꾸 고집 피우고 그냥 계속 그 환경에 눌려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막 체험한 꿈이나 비전 막 그것만 고집해요. 나 이 비전 주셨다고 그 비전만 계속 갖고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막 다양한 연계가 열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막 거기에 머물러서 꿈과 환상과 비전들이 자기를 지배해버려. 그래서 거기만 머물러서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고집 막 세져버려요.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엄청 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세져요. 왜요?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고집이 세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기도하고 이뤄달라고 하니까. 그 비전 주시고 그 비전 이뤄달라고.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만. 그거에만 막 꽂혀있어. 또 그런 사람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집이 더 세져. 막 말씀을 알면 알수록. 왜? 자기 생각과 꿈과 비전에다가 그 말씀을 끼워 맞춰버려. 그래갖고 고집이 세져버려요. 그리고 막 전전긍긍하고 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주러 오셨고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그 기쁨을 못 누리고. 기쁨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번민, 분노, 불안 막 복잡해 생각이. 그리고 막 늘 마음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해.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누리지를 못해. 그냥 그 한 가지만 꽂혀있죠. 그래서 이건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단계 이제 이겨냈으니까 또 한 단계 이겨내라. 그러면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계속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말씀으로 이겨내면 또 한 단계 높여서 완전한 그 안식, 그 희락이 임할 때까지 훈련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버린 자들은 그냥 징계하시는 걸 그냥 버리려고 죽여버려요.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아수르, 그렇게 강했던 그 아수르가 홍수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모래와 흙으로 다 덮여가지고 2500년 동안 다 덮여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가장 센 나라. 근데 요나에도 그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그 그런 것들. 아수르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땅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성경이 가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2500년 후에 이 아수르를 발견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성벽이었던 그 아수르가 그 땅에 묻혀버렸으니까 이 아수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징계하려고 그냥 멸망하고 죽이려고 징계를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의 목적이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축복 주시려고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빨리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내가 이 그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뒤집어 쓰고 쪼그려지고 이렇게 있지 말라니까요.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어? 살리려고 오셨는데 왜 그거 속아가지고 계속 쪼그려들고 있냐고 그 마귀 사탄한테. 그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주신 것들 또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훈련을 하시는데 그걸 통과를 하게 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훈련을 하시고 있으니까 이 사단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거든요. 모가지 잘렸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 이미 사단은 죽었어요. 근데 지가 모가지 잘려갖고 죽어놓고 그 상태가 가장 무섭죠. 왜? 모가지 탁 잘려갖고 막 확 도망가는 상태가 힘이 가장 세죠. 이미 잘렸는데 이 닭도 보니 내가 옛날에 닭 잡는 거 봤거든요. 모가지를 탁 자르면 지는 이미 죽었는데 막 확 가더라고 이렇게. 확 그때가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이렇게 속는 거야. 이미 죽었거든. 근데 산 것처럼 그냥 무서운 얼굴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막 그리고 아닌 것처럼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 징계가 축복임을 믿고 절대 쪼그려들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나무도 자라잖아요. 그죠? 계속 자라. 그리고 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우리를 제가 정말 그 이사야 5장인가 읽고 너무 눈물났어요. 극산품이라고. 너희들은 극산품. 그 포도나무를,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대.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돌포도로가 열매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극산품으로 우리를 택해서 고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교회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열리지를 못하고 맨날 막 담대함도 없어, 희락도 없어, 화평도 없어, 절제함도 없어, 인내도 없어, 열매를 못 맺어. 이러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하잖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되고 있다라면 그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매년 열려요. 매년. 주렁주렁 열려요. 근데 열매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안 열려. 그 열매. 그럼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20년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1년을 했어도 내 안에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영성 그게 내 안에 열매가 맺었다면 그건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극산품 심어주셨어.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근데 거의 다 돌 열매가 맺어 먹지도 못해 그냥 써서 먹지도 못해 그냥 이리 팩 뱉고 저리 팩 뱉고 막 다 찔러야 돼. 사람들 다 죽이고 있어. 그 열매로 맛있게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힘을 주고 비타민 C를 주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이 열매를 맺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자꾸 따줘야 되잖아 내 열매를. 근데 써서 못 먹어. 얘 열매 따먹으면 써 죽겠어 그냥. 그 사람 열매 먹겠어요? 가기 싫지 그 사람 옆에? 어? 열매가 맺힌 사람한테 가고 싶죠. 가서 한 개라도 따먹고 싶죠. 아, 맛있어 하고. 뭐 먹을 때 비타민C가 막 나오고 그냥 맛있고 열매가. 그래서 내가 그 열매 맺는 사람. 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따먹을 수 있게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좀 맛있게 따먹게. 그냥 나만 가면 막 피하고 아 써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국은 들었는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이 이거 그냥 무슨 소설책인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인데 어?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그러면 막 희락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나 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너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그러고 살아 그리고 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화 시키는 거거든요. 신앙을 생활화 시켜야 되는데 신앙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모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의지를 해야 돼. 이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막 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다윗도 그 골리앗이 크게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돌처럼 단단하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돌로 그냥 그 큰 거 크게 보이는 그 괴물 그거 확 쳐내버리잖아요. 그럼 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돌처럼 단단하게 나에게 말씀을 단단하게 계속 이 말씀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크게 보여 환경과 막 나의 막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막 되게 크게 보여 막 덜덜덜 떨려. 근데 이 단단한 말씀으로 그냥 팍 쳐버리세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맨날 우리가 그냥 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시작.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도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을 주셨다니까요. 안식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안식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만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자는 안식 못해. 맨날 덜덜덜덜 떨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이 세상 다 이미 죽었다니까. 이 사단들을 속이고 있다니까. 응? 아브라함은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안식을 누리고 살았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렸던 거죠.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터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정복을 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을 해서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 땅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슬픔의 땅 근심의 땅, 걱정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내 안에 막 불평의 땅, 불만의 땅 이거 믿음으로 순종으로 정복하세요. 이거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화평의 땅으로 만드시면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화평이 되어버린 거죠.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의 모든 결박을 확 끊어내고 우리의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응답이 바바바바바 와요.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자는 우리 교회 보세요. 맨날 응답 오잖아요. 응답이 팍팍팍 들어오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응답이 맨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믿는 그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맨날 힘들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지도자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 교회 목사 뭐 설교 잘하더라. 그 교회 엄청 크더라. 뭐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또 마귀를 죄를 다 이기고도 남는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황금 특별 찬양 김내연 자매님 해주시겠습니다.
또 연결해야 될 거. 왜 안 되지? 뭐가 안 돼?